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승찬 그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법성은 본래 항상 고요하고 넓고 넓어서 끝이 없는데 마음 편히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저 두 가지 경계에 휘말리는구나. 우리는 이제 법의 성품을 보지 않고 그 상 모양만 보죠. 성과 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겉에 드러난 모양, 모양을 상이라고 하죠. 그 모양 이면에 성품, 모양이 드러난 이제 본래의 자리, 바탕, 배경과도 같은 모양이 드러나려면 모양이 드러나는 그 바탕이 있어야 되거든.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그리는 바탕, 뭐 배경이 있어야 되고, 뭐 스케치북이 있어야 되거나 스크린이 있어야 하거나. 우리들이 스크린에 글자가 드러나게 하려면 그 바탕, 배경이 스크린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지구가 있으려고 해도 그 허공이라는 바탕이, 바탕의 배경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모양이 드러났을 때는 그 모양의 바탕에 거기에 본래 성품이 있다. 그래서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것을 이제 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 모든 존재를 그대로 법이라고 하는데, 법의 성품은 본래 상적, 본래 항상 고요하다.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다. 움직임이 없다. 있는 이대로다. 이 소리예요. 바다는 항상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바다 위에 파도가 무수히 쳐요. 근데 파도가 아무리 쳐도, 아무리 거친 파도가 쳐도, 바다는 늘 그대로입니다. 겉에 드러난 그 물결만 온갖 요동을, 인연 따라 요동을 칠 뿐이죠. 뭐 폭풍우가 오면 더 크게 요동을 칠 것이고, 잔잔할 때는 좀 고요할 것이고, 그러나 그 밑에 바다는 늘그 자리란 말이죠. 늘 그대로다. 겉에 파도가 아무리 치든 말든 바다는 늘 그대로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라는 존재가 본래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파도가 치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한 일, 괴로운 일, 성공, 실패, 기쁨과 아픔, 좌절과 절망, 이 많은 것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왔다가 가기를 반복해요. 근데 그것은 모양입니다. 모양. 겉에 드러난 모양. 겉에 드러난 모양은 그렇게 끊임없이 왔다 갑니다. 근데 그 모양이 드러난 바탕, 배경에 성품은 본래 상적이다. 본래 항상 고요하다. 한 번도 일어난 바가 없다. 일어난 그대로 공적하다. 번뇌즉 볼이라는 것은 번뇌가 그대로 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움직임이 생기는 것 같으냐? 온갖 삶이 요동치고 우리 인생에 온갖 괴로움이 왜 생기는 것 같으냐? 사실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똑같은 사건을. 만약에 그게 실체적인 진실이 있다면 한 가지 일이 벌어졌을 때 전부 다 똑같이 괴로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한 가지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죠. 왜 그럴까요? 그 경계 자체가, 그 드러난 움직임 자체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해석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정부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어떤 사람은 최악이다. 어떤 사람은 가장 잘한 것이다. 이렇게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것처럼. 본래 성품은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것을 모양으로 취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인생에 자식이 대학을 원하는 데를 가든 안 가든,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든 안 하든, 그 물결에 불과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본성은 고요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기준점을 정해놓으니까, 내가 추구하는 마음을 만들어놓으니까, 내가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회사에는 취직을 해야 돼,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되라고 정해놓는 순간 내가 생각으로 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망해서 만들어서 스스로 정해놓는 순간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운 일이 연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연기한 거잖아요. 그 괴로움은 내가 이만큼은 가야 되라고 정하지 않았으면 괴로울 게 없는데, 정했더라도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괴롭지 않을 것인데,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괴로워라고 집착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괴로움도 점점 커지죠. 집착의 크기가 커질수록 괴로움의 크기도 커집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 때 집착하지 않는다면, 머무는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법의 성품을, 본래 움직인 바 없다라는 법의 성품을 안다면 초연할 수 있어요. 좀 초월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여여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아무 일 없으니까. 본성이 왜 아무 일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못 가고의 큰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실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그 대학을 정말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대학 떨어져서 다른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무엇이 법일까요? 법은 존재가 법이거든요. 법이라는 불교 용어에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요, 진리라는 의미, 두 가지가 동시에 구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되게 독특한 단어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존재와 진리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왜 법을, 존재와 진리를 같이 법이라는 단어 하나로 썼을까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존재가 곧 법이고, 법이 곧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바로 진리이고, 진리가 곧 지금 이대로의 삶이에요.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 목전사,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그대로 고스란히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 본래 상적 항상 고요해서, 항상 고요해서 움직임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요.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이 한 일도 일어난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확연해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다고 생각해서 이게 맞아 저게 틀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에 따라, 그 생각에 집착하는 크기에 따라 괴로움이 연기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 연기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그걸 연기시키지 않았으면, 만들어내지 않았으면 괴로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회사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 회사에 떨어진 게 천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에 그분들이, 근 10년 가까이 됐죠? 근 10년 전에 그분들이, 이제 진급을 못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그 회사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괴로워했죠. 너무 괴로워했죠. 왜냐면 실력이 안 돼서 나가면 모르겠는데, 나는 실력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밀리니까 더 큰 괴로움이죠. 그런데 그때 몇 년 사이에 여러 명 나갔던 사람들을 제가 이제 같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다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이제 시간차를 두고 다 만난 적이 있었어요. 각각 개별적으로 만났어요.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진급이 안 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5년이 지난 뒤, 어떤 사람은 7년이 지난 뒤 이제서야 알았다. 야, 그때 진급했으면 정말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 딱 진급을 하면 그 자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그냥 부여된 임무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부여된 임무인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 했던 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감옥 간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갔는데, 심지어 되게 또 하여간 안 좋은 일이 막 그러면서 겹쳐가지고, 뭐, 완전 그동안 해놓던 게 다 날라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그 지금 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그때 안 된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라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된 게 좋으냐, 안 된 게 좋으냐, 이걸 떠나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안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괜히 무리한 방법을 써가지고 됐다가 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내가 복이 안 되는 사람이 막 무리수를 써가지고 그 자리 가려고 했다 보세요. 그 복을 받은 대신 자기 복이 안 되는 사람이, 복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 가 있으면 안 좋은 일이, 과보는 확실하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겉에 드러난 성공과 실패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진급하는 게 좋고 진급 안 하는 건 나빠,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게 나쁜지 안 나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병이 나서 아픈 게 나은지 안 나은지 알 수 없어요. 지금 병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 건강에 신경 써서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승승장구도 해봤지만 한번 무너져보는 경험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하고 충실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더 다행스러운 점은 충격적인 괴로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그러세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5년, 10년 전에 잘 나갈 때만 같았으면 지금 스님 이런 법문 저는 정말 우습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스님들 법문을 듣는다? 저는 종교라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난 죽어도 법문 같은 건 법문 따위는 듣지 않는다. 저기 전에 신념이었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괴로움이 있기 전까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이 됩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내 신념도 깨뜨릴 만큼의 큰 괴로움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삶이 뒤바뀌어요. 업이 뒤바뀝니다, 업장이. 왜? 자기 업습으로는 나는 이 마음 공부 안 할 사람이거든요. 자기 평소의 업습 같으면. 왜? 종교를 보자마자 바로 욕하는 업이었으니까. 왜? 그런 사람 많이 봤으니까 그 사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나쁜 사람 많이 봤나 보죠, 뭐 아마.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했나 보죠. 근데 본인이 그걸 넘어설 만큼 큰 괴로움을 당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눈이 번쩍 뜨이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해서 완전히 뭐랄까, 참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금 요 괴로움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 앞으로 내 인생에 괴로움은 없구나 라는 자각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엔 괴로움만큼 내 인생에 큰 스승은 없었다, 선생님은 없었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괴로움이야말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고해바다다. 인간계가 고해이기 때문에, 고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발버둥 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안 내요. 그냥 승승장구하게 되면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어 이런 줄 알고 하면서 자기 자아상, 아상과 애고가 점점 더 강해져요. 근데 내가 사라지고 내가 깨지고 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신기한 것은 사람은, 이 세상은 마음 낸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내 마음의 방향을, 마음을 얻어두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낸 사람은, 그걸 발심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낸 사람은 그 일이 벌어집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괴롭지 않은 사람은 발심하기가 힘들거든요. 왜 괴로움을 나쁜 거라고 합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그 헛사는 것과 비슷해요. 어렵게 어렵게 인간계에 정말 어렵게 왔는데 인간계에 온 목적이 뭐예요? 괴로움을 통한 깨달음, 괴로움을 통한 괴로움의 소멸, 그걸 얻겠다고 인간계에 힘들게 힘들게 왔는데 괴로움이 없다, 아니면 감당할 만한 괴로움만 온다,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교차되는 삶이 내 인생에 등장해 준다라는, 이게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만 내가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내가 복을 짓지 않아서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벌을 줬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거? 그게 진짜 맞습니까? 그게 진짜 맞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내 생각이 만든 상이잖아요, 상. 제가 그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종교에서 스스로, 요즘에 종교계에서 반성 내지는 종교학자들이나 종교계에서 스스로 반성한다니까요? 역사를. 어떤 역사? 종교의 역사. 종교가 그동안 종교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종교가 배불렸다, 그러면서 종교가 이렇게 승승장구 해왔다, 이런 거예요, 역사가. 왜? 사람들에게 잘못했지, 죽고 나서 지옥 간다? 이러면 두렵잖아요. 어떡하면 되겠습니까? 와서 보시하고 헌금해라. 너 큰 업장 때문에 너 인생 큰일 난다, 단명한다, 뭐 내지는 크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러면 뭐든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부 하던 종교의 역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종교계에서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고지고대로 주소 듣고서는,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더 많이 줘야 돼, 이럴 때일수록.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방편에서는 그렇게 방편을 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입니다. 근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아주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서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저는 정말 너무 뭐랄까 응원해드리고 싶으면서,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잖아요. 당신 가난한 게 업장이 두터워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다 하는 건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내가 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스님에게, 죄무자성 종신기입니다, 죄라는 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납니다, 내가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런 건 본래 없습니다, 거기 걸릴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인은 없습니다, 완전 무죄입니다, 그런 법문을 들었던 사람이면 그런 사사로운 괴로움에 평생 허덕이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걸림없는,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있는 이대로 부처이구나, 나는 부처로서 살아야 되겠구나, 부처로서 사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우며 사는 건 좋지만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관념 때문에, 이게 여러분 인생이요, 사소한 관념 하나 때문에 확확 인생이 바뀌어요. 여기도 그래 나오잖아요. 마음 편히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두 가지 경계에 휘말려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마음 편히 별 생각 없이 특정 생각을 맞다라고 취하고 특정 생각은 틀리다라고 취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 경계에 휘말려요. 괴로움에 휘말려요. 아무것도 아닌 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나와 안 맞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추기 쉽지가 않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 싸우게 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신념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념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 신념 그게 뭐라고, 이게 마음 편히 취하고 버린 거에 불과한 허망한 걸 내가 주었다 버렸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쥔 거에 불과한데 그것 가지고 인생이 흔들린다니까요. 할 일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당신은 남쪽으로 이사 가면 절대 안 된다, 가면 북서쪽으로 이사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남서쪽으로 가고 싶고 또 거길 가야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 뭐 거기 아는 사람이 추천해준 가까운 사람 지인 가까이 살고 싶기도 하고 거기 지금 그 아파트 사면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든 게 나를 그리로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북서쪽으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말 한마디를 취한 사이에 편하게 그 말을 딱 내가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입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욕하겠지만 당연히 저는 이제 그냥 근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동서남북 어디에도 불성하는 게 없고 날마다 좋은 날이고 동서남북이 없는데 따로 공간이 없어요. 따로 시간 공간은 생각에만도 환상이에요. 동쪽이 없고 서쪽이 없어요. 저 있는 사람은 여기가 서쪽이고 여 있는 사람은 여기가 동쪽인데 이게 어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도대체 동서남북이라는 게 그냥 생각에만 다 허망한 망상인데 그걸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그런 사람이 더 자기보다 더 다른 중생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선 그렇게 결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참 법에 있어서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 하나를 취하면 이사를 못 간다니까요? 그 별것 아닌 말 한마디를 믿느라고, 그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믿느라고 부모님이 이 아들 딸이 이 사람과 너무 결혼하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사랑하고 얘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궁합을 보고 나서는 죽어도 걔는 안 된다, 나는 내 딴 건 내 다 놔두겠는데 걔랑 결혼하는 거는 죽어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엉엉 울면서 우리 엄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엄마 때문에 나는 내 인생 끝나게 생겼는데 스님 저는 이럴 때 어쩌면 좋아요, 전 진짜 헤어져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상담한 젊은 친구들 몇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설마 점 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고집하겠나, 그냥 점 봤으면 야 이런 점도 있다던데 좀 더 좀 나중에 한번 좀 더 만나보고 나중에 결혼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생각했죠 저는.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이. 그분한테는 심각하죠. 왜? 내 자식의 운명이 달린 일이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나에 취해서, 여러분 보세요. 진짜 큰 스님들이 결혼, 궁합 봐주고서 결혼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절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저희 은사 스님 제가 모시고 있을 때 큰 어떤 기업에 있는 분이 오너셨는데 이게 지금 이거 투자하면 이게 우리가 몇 배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거 제가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스님께 자본 구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아무 답도 못 듣고 갔어요. 본인이 원하는 답은 못 들었어요. 왜? 스님은 그거 답해주는 사람이 스님이 아닙니다. 그 답 안 해줘요. 자기 내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지. 내면에서 자기가 부처인데 자기 인생을 자기 부처가 자기 부처로 살아야지 어디 가서 의지하고 의존 쪽으로 조언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거를 답을 해주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로또 번호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로또 번호 가르쳐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제가 했죠. 제가 큰 스님들 로또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뭐 하루 불교계에서 어디 포교당 어디 신도시 포교당 한다고 힘들게 그렇게 불사를 막 해요. 그럼 로또 하나 큰 스님한테 가서 로또 번호 받아와가지고 바로 100억짜리 로또 당첨돼서 절 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게 있다고 집착하니까 제가 없다라는 상대적인 걸 깨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단호하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런 게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해도 안 돼요. 즉 제 말은 스님들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뭔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 이러면 무조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또 이제 그 공부하신 스님들은 안타까움에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적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뭔가 이렇게 그분을 그냥 얘기하면 안 들을 게 뻔하니까 그분의 업장이 너무 또 이 얘기를 절대 안 들을 게 뻔하니까 조금 단호하게 얘기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뭐 이를테면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방편을 가끔 쓴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 그렇게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진리와 합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세요. 자기 신념 하나가 그건 그 신념은요 결정적으로 정해진 정말 옳은 신념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 중도는 무엇이 중도냐? 어떤 견해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이 이 세상엔 없어요. 인연 따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 인연에 응할 뿐이지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고 저거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견해, 신념, 생각에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야 연예인 하면 안 좋다더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너무너무 가수를 하고 싶은데 안 시켰다. 가수들 대부분 나오면 그러대요. 부모님이 다 반대했다고. 근데 언제 인정해줬느냐? 성공하고 나서. 끝까지 반대하든지 돈을 펑펑 벌어오고 나니까 뜨니까 이제 반대 안 하죠. 누가 뭔 얘기를 했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아, 부처님 중도가 이거는 이제 불교를 뭐라고 하느냐면 격식을 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파사현정, 삿된 걸 파하면 곧장 바른 게 이미 드러나 있는 바른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예요. 격식을 파하고 나면, 삿된 걸 파하고 나면 뭐가 삿된 거예요? 견해가 삿된 겁니다. 불교에서 중도가 견해를 파하는 게 중도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상, 종교 가르침은 특정 견해를 가르쳐줘요.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니까 좋은 걸 선택해 해서 좋은 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계율을 가르쳐줘도 이건 반드시 지킬 거, 이건 절대 어기면 안 될 거 가르쳐주잖아요. 불교는 이걸 지켜라고 얘기는 하지만 파할 때 파할 줄 알아야 지혜다. 지킬 때 지킬 줄 알고 파할 때 파할 줄 아는 게 지혜다. 이렇게 즉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즉 불교만이 가진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좋은 견해를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견해, 나쁜 견해 전부 다 빼앗습니다. 어디에도 과도하게 취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로워지도록. 왜 그럴까요? 특정한 진짜 진리라는 견해가 있으면 그걸 주겠죠 우리에게.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인연 따라 취하고 버릴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뭘 주는 곳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다 빼앗는 곳이다. 무엇을 빼앗아요? 분별을 빼앗는 곳이다. 자기가 취해 있는 집착을, 견해의 집착, 생각의 집착, 모든 그 집착을 빼앗을 뿐이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이미 100% 자기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배는 보배, 보물, 보석 같은 위대함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집착심 때문에, 견해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건 유일하게 파사현정, 삿된 걸 파하는 것밖에 안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을 빼앗는 것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법은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여러분이 법이에요. 여러분이 진리고 여러분이 부처입니다. 100% 삶이 바로 진리고 이대로가 진리예요. 이대로의 이 진리를 내가 거부한 채 취사 간택한 내가 마음 편히 취하고 버린 그 생각 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그 양변의 극단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때문에 괴로워요? 스스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생각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자유롭게 못 살아요.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점쟁이 한 말 한마디에 훌륭하신 전쟁이님들도 계셔요. 예. 이 점쟁이 분들께서, 종사자분들께서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훌륭하게 열심히 사는 점쟁이도 있는데 하면서
저는 스님 법문 열심히 듣고 정말 정말 스님 법문 듣고 저도 정말 깨달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스님 완전 열혈 팬 신자입니다 하면서 이 점쟁이 분들이 연락이 오셔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좋은 쪽으로 점을 봐주면서 저 나쁘게 안 하고 다 그래도 부처님 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점을 봐주고 하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 분도 계시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네. 되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너무 뭉뚱그려 다 그것도 뭉뚱그려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아마 공개적인 데서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 잘못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스스로 알아요. 이 공부를 하면 이 공부 딱 맘먹고 하는 사람들은 가라래 또 안 갈걸요. 아무리 용한 사람이 있어도 100% 용할 수 없거든요. 확실해요. 100% 용할 수 없어요. 근데 맞출 수는 있어요. 확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는 있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더 중요한 핵심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 핵심일까요? 점쟁이 찾아가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될지 못 될지를 예를 들어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절에서는 부처님은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이런 일은 시시껄렁한 거 안 합니다. 100% 확실한 것만 얘기해요. 저는 100% 맞출 수 있거든요. 절에 오면 100%를 얘기를 해줍니다. 100% 불확실하다라는 사실. 100% 맞출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확실해요. 그 사실만 확실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맞추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진실인지 아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은 A든 B든 어쨌든 결정은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점쟁이 찾아가서 결론을 내리든 혼자 결론을 내리든 어쨌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결론 내리고 나면 그게 법입니다. 삶이 바로 진실이에요. 삶이 바로 진실이에요. 굳이 더 좋은 방법을 굳이 말한다면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보다 생각을 쉬고 분별을 쉬고 판단 분별을 잠시 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정보는 하되 정보는 한계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정보를 막 만들어내도 해야 된다라는 거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반 안 해야 된다라는 거 반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보 모았으면 됐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직관대로 가는 게 좋아요. 자기 가슴이 원하는 머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원하는 이거 어찌 보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상당히 심오하고도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되게 미련한 얘기 같지만 정보를 모아서 결론 내야 될 것 같지만 이 머리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가슴은 법을 따라가거든요. 가슴에서 내린 답은 그게 법이에요. 그냥 물론 머리에서 내려도 그것도 답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해도 그 무슨 말입니까? 삶이 답이란 소리예요. 내가 답이란 소리예요. 쿵푸팬더 보시면 그 쿵푸팬더 그 대작 돈 비싸게 주고 그렇게 만든 거기에 딱 하나의 결론이에요. 삶의 위대한 비법 그런 건 따로 없다. 비법을 딱 열어보니까 거울 아무것도 없고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칠 뿐이에요. 삶의 비법이란 없다. 너 자신이 바로 비법이다. 나 자신이 있을 뿐이다. 내가 바로 비법이에요. 내가 바로 법이고 내가 바로 부처예요. 내가 바로 진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진실이에요. 머리로 머리 굴려서 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간다면 더욱더 진실에 가깝게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머리를 가지고 가면 어차피 진실로 가는데 진실로 가는 여정이 괴로워요. 왜? 생각의 기준점을 딱 정해놨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근데 이 기준점이 없었던 사람은 기준점이 없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괴로울 게 없어요 중간에. 근데 기준점을 딱 정해놓으면 글로 가면 행복한데 글로 못 가면 괴롭다라는 망상이 일어나요.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완벽하게 왔는데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삶에 온갖 일들이 일어난 줄 알고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반복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다 아름다웠어요. 누구죠? 저 아직 이름을 까먹었네. 그 가수 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대요. 본인이 강연을 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정말 20대, 30대, 40대 때 그 가수를 하면서 막 울고 싶고 죽고 싶고 너무 괴로워서 막 심지어는 막 마약 같은 데도 손을 대보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막 너무 괴로워서 너무 우울해서 너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막 성공 실패에 왔다 갔다 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에 막 울고 웃느라고 내가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좌절에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너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삶을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이 이제 좀 들어가지고 지금 삶을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저는 그 얘기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저 사람이 수행자다. 뭔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그 20대, 30대, 40대 때 일어났던 그 모든, 그 당시 죽을 것 같았던 그 모든 우여곡절이 지금에 와서 가만히 웃으며 되돌아보니까 다 아름다웠대요. 그냥 다 아름다운 일밖에 없었대요, 사실은. 근데 내가 공연이 막 스트레스 받고 당연히 사람은 좌절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데 그것 자체가 다 아름다운 건데 그러면서 나는 어쨌든 내 삶을 살아왔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으면 내가 공연한 고는 없이 살았을 텐데 그래도 그것도 내가 그래서 괴로워하며 살아온 거 그것도 아름답다. 왜?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삶은 다 아름다워요. 다 완벽해요. 괴로웠던 건 괴로웠던 그대로, 실수는 실수대로. 내가 머리를 굴리지만 않으면 괴로움의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왜? 내 바깥의 상황은 괴로운 게 없어요. 상황은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언제나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분별, 나의 해석이 나를 괴롭힐 뿐이에요. 가난해서 괴롭다. 인도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들 옆에서도 그 얘기 나옵니까? 걔네들이 보면 의리의리한 부자같이 느끼죠. 비교, 분별에서 오는 자기 생각이 만든 착각이에요. 능력 없어 괴롭다? 저 얼마나 바보 같은 판단이에요? 뭐가 능력 있는 겁니까? 돈 많은 게 능력 있는 걸까요? 그럼 부처님은 능력 없는 건데요? 노자, 장자, 방거사 이런 사람 능력 없는 건데요? 있는 돈도 다 버렸으니까? 기준점이 돈에 가 있으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나뉠 뿐이에요. 성공 실패라는 망상이. 그런데 참된 행복이 기준이면 어때요? 돈과 상관없이 언제나 성공이에요. 청소부를 하면서도, 아니, 청소부를 비하는 게 아니라 청소부, 뭐죠? 그 성자가 된 청소부 이런 거 보면요. 청소부 일을 해도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그 베이비시터를 하시는 노보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돈도 별로 없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세요. 혼자서 너무 외롭게 사세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서 많은 공부가 되셨어요. 그분이 의리의리한 집에 가서 그 베이비시터 한 두 달을 하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말 1일도 안 부럽더랍니다. 너무 불행하게 살대요. 가족이 너무 정말 저렇고 어떻게 소름 막혀서 어떻게 저런 집에서 어떻게 살지? 근데 그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외적으로는 막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을 하고 산대요. 그 보살님이,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정말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막 괴로움에 빠져 있더래요. 이 베이비스한 이 보살님이 그분한테 법문을 들려줘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나는 보살님 같은, 아줌마 같은 분은 태어나 처음 봤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해맑고 행복하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 채널을 소개시켜줬다면서 그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하게 사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멋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데요. 너무 걸림없이 멋있게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진짜 뭐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지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죠. 그 직업을 행복하게 하면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남들이 보기 거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본인이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직장 속에 조건 속에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고 마음 공부를 해서 깨어나는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밑에 사람들 정말 무한히 자비롭게 베풀면서. 그러니까 내가 좋은 조건이 나쁜 조건이냐는 부수적인 거예요. 물결일 뿐이에요. 큰 파도냐 작은 파도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상이에요. 성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상이지 모양이지. 진짜 성품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괴로운 일이 일어나든 상황과 상관없어요. 상황이 나를 괴롭게 만들지 못해요. 주인이 상황에 세상 쌀이 상황의 주인 짤을 내어주고 내가 노예처럼 살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고 나쁜 일 있으면 괴롭고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 삶의 이 법성을 깨달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쓰며 살아요. 행복의 원천이 내 안에서 나오지 바깥 조건에서 나오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괴롭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행복한데 비난하면 괴롭고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한데 사랑해준 사람 없으면 괴롭고 그럴 일이 없어져요. 그 모든 게 이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 아니까 점점 확연해지기 때문에 그럼 외부에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머릿속에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내 인생은 이래야 되고 저러면 안 돼 라는 그 생각 그건 허망한 망상이잖아요. 그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조건 자체가 괴로울 수 없다고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죠. 바깥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을 지닌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즐겁게 할 힘을 지닌 존재가 바깥에 있다라고 느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부여해 준 거예요. 영향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힘을 부여해 줘 놓고 그 사람이 한 말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너, 나, 이 우주, 삼라만상이 따로 없어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서 온 우주가 나온 거고 삼라만상이 나온 거고 내 마음에서 좋고 나쁜 일이 나온 거고 성공 실패가 나온 거고 가난과 부자가 나온 거지 실상 현실이라는 조건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조건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허상, 망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망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망상이에요. 나라는 존재라는 망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공간, 시간이라는 망상이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남들과 비교하고 너와 나라는 착각이 생기고 안팎이 생기니까 거기서 허망한 괴로움이라는 망상과 착각이 연기되어지는 것뿐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연기된 거예요. 마음이 만든 거죠. 이 사실을 자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이 사실을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맞네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맞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간절해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머리에서 소화가 되다가 나중에 이걸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머리로 이해만 되던 것들이 이제 확 소화가 돼버려요. 쑥 내려가 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단 머리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건 좋은데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건 좋은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법칙이에요. 공부하는 법칙.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애쓰면 그 공부 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듣다 보면 한 달, 두 달, 세 달 듣다 보면 저절로 소화가 돼요. 이 말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는 가슴 쪽에 가까워요. 억지로 이해하려는 거는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억지로 머리가 막 방법을 써서 이해하면 이해는 돼요.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건 뭐 양자 물리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로 이해는 되죠. 근데 이게 소화가 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스님에게 제자가
큰스님, 당신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놓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처님은 그렇게 해도 되고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거기 걸리지 않으니까 되고 제자는 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문을 설할 때는 예를 들어 양자물리학도 갖다 쓰고 뭐 과학도 갖다 쓰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갖다 쓰면서 활용해서 설명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돼요. 제가 혹시나 가끔 양자물리학이 어쩌고 막 들먹이니까 그거 막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또 좀 그렇고 공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이거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걸 공부하면 이해는 될 수 있지만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가 확실하게 돼버리면 이게 선명해져 버리면 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모를 뿐 하고 그냥 들으면 얘가 할 일이 없어지니까 모를 뿐 하고 그냥 들으면 저절로 가슴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법문 계속 듣다가 한 6개월, 1년 전에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르게 들려요. 다르게 들릴 뿐 아니라 어? 이런 얘기를 했었어? 뭐 에피소드나 이야기는 생각나는데 정작 들어야 될 걸 내가 안 듣고 있었구나. 내가 들리는 게 전혀 다르게 들려요. 그건 소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 이해하려는 공부만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그러니까 무위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도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공부죠. 여러분 어디서든 어디 돈 내고 학원에서 강의를 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되고 필기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머리 쓰고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전부 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과가 없어요. 외우고 노력하지 않고서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필기하면은 안 된다. 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그냥 멍하니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언젠가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들을 때만 가능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깨달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냥 들을 때만. 머리로 이해하고 헤아리고 판단해가지고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그건 이해된 게 아니에요. 진도가 반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은 항상 본래 고요해요. 아무 일 없어요. 우리 삶에 이거는 법성만 그런 거겠지가 아니고 내가 본래 그렇단 소리예요. 나는 본래 고요해요. 문제가 있는 동안에도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문제를 스스로 만들었을 뿐이지. 넓고 넓어서 끝이 없어요. 이 우주 법계에 내 마음은 이 몸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요만한 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아니 내 마음을 저 이 지구라는 별, 이 큰 대우주 안에 있는 이 조그만한 지구라는 별 안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 속에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요만한 육체 안에 나를 가둬놔 보세요. 아이고 우리라는 존재는 진짜 하찮은 존재가 돼버려요. 폭풍우가 와서 썰어가면 그냥 죽어요. 차가 와서 갖다 받아버리면 그냥 죽으면 끝나는 존재예요 우리가. 아,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정말 진짜 누구 말처럼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인 거 아니에요? 이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와 정말 가치가 없어요. 얼마나 가치가 없습니까? 근데 이거 가치 있다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막 그렇게 길을 쓰고 사는 건 더 가치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내가 아니에요.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넓고 넓어서 끝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디가 끝일까요? 이게 뭐 이런 우리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 막 수백 조 개가 모여야 뭐 은하가 되고 은하가 또 막 수없이 모여야 뭐 우리 은하 군을 형성하고 무슨 뭐 버거초 은하단 뭐 이런 식으로 이 얘기만 들어도 상상할 수 없는 크기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상조차 못하는 크기예요. 근데 그 상상조차 못하는 크기 지금 별이 반짝이는데 그 별이 뭐라 합니까? 뭐 제가 좀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백 년 수백 조 년 뭐 전에 이미 있던 그 빛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라 되잖아요. 그 지금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광대무변한 우주가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 우주 안에 내가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는 이렇게 광대무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구도 별도 우주도 사람들도 세상도 세상 만사가 왔다 가잖아요. 별도 왔다 가고 여러분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내가 있고 생사가 있고 너가 있고 우주가 있고 별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 차가 있잖아요.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야만 그 모든 게 다 생겨나죠. 옛날 원시시대 때나 이런 때 그 마을에서만 사는 사람은 평생 그 마을밖에 몰라요. 이 우주가 있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 사람에겐 우주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없어요. 그 사람에겐. 우리 마음은 넓고 넓어서 그야말로 탕탕무유 변반 탕탕 그야말로 더 넓고 더 넓다. 그 나라는 존재를 이 육체 안에 에고 안에 마음 안에 느낌 안에 생각 안에 가두면 그만큼 비좁은 내가 생겨나고 내 인생이 엄청 복잡해지고 엄청 괴로워지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요. 근데 이 마음이 이 탕탕하게 넓은 더 넓은 우주라는 사실을 이 우주심이라는 마음을 알게 되면 있던 문제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 문제를 해결은 하는데 해결하는 일은 다 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사라져요. 원래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안 해요. 마음 편히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두 가지 경계 휘말리는 일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게 마음 편히 별 생각 없이 그냥 취하고 버리는 사이에 이 우주가 삼라만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다 너다를 둘로 나눠놓고 취하고 버리잖아요. 내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성공 실패가 만들어지고 본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이 하나의 진실만이 언제나 눈앞에 100% 늘 드러나 있어요. 늘 언제나 이것만이 진실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요. 그냥 분별하자면 이대로의 삶이잖아요. 삶을 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이 생명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듣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숨을 쉬어요?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 생명이, 이 삶이 저절로 지금 이렇게 저절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없이 저절로, 제가 하는 말을 저절로 듣죠? 아침에 먹은 밥 저절로 소화되고 있죠? 숨 저절로 쉬고 있죠? 삶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무위자연으로 내가 애써서 삶이 잘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애씀을 놓아버리면 삶은 더 잘 벌어져요. 왜? 본래 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눈앞에 목전사 현전지로 딱 돌아오면 눈앞에 언제나 진실이에요. 삶이 언제나 진실이에요. 내가 바로 언제나 부처예요. 욕물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안정시켜 깨어서 관찰하지만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으니 언제 피 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좌선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얘기죠. 선어록은 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선어록이나 다 나와요.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운 불교와 다른 얘기잖아요. 앉아서 좌선해라. 전부 다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을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가 돌을 닦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피 안에 도달하겠느냐? 보세요. 욕모를 단정하고 앉아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제가 정말 존경하던 스님을 한번 너무 뵙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가서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목도 다 늘어난 허죽구리한 그 반팔 티셔츠 이렇게 꺼주하게 입고 그냥 이렇게 승복에 그냥 반팔 이렇게 이 반팔이 그게 내복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복이 아니라 옛날 이게 반팔 냉닝구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목 늘어진 거 그러고 입고서 이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천진난만하게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 큰 스님의 아우라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우리 시골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고 맨날 앉아 계셨었거든요. 그 할아버지랑 똑같은 큰 스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용모가 단정하고 스님으로서 용모가 단정하고 삭발도 항상 싹 하고 뭐 옷도 좀 깔끔하게 갖춰 입고 스님들도 그런 거 중시 여기거든요. 절에서 우리 교육 받을 때도 밖에 나갈 때는 항상 두루마기를 갖춰 입어야 된다.
이제 위의를 배워요. 이제 그 배우는 그런 건 좋은데, 용모가 단정하고, 딱 단정히 앉아서, 누움은 큰 스님이 아니다. 앉는 것들이 꾸부정하게 앉으면 큰 스님이 아니고, 뭔가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딱 용모 단정하게 꼿꼿하게 딱 이렇게 앉아서 눈빛도 흐리멍텅하면 안 된다. 항상 초롱초롱하고 이러고 딱 단정하고 언제나 흐트러짐 없는 모습, 딱 언제나 그 모습을 하고 앉아서 선정에 늘 들어있어서 언제나 볼 때마다 선정에 들어있고 경계를 거두어요. 바깥의 경계 탁 차단시키고 경계를 거두고 마음을 늘 고요히 안전시키고 늘 깨어서 이 마음을 관찰하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냐? 나무로 막는 꼭두꽉새 같아서 그래가지고 언제 피안에 도달하겠느냐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진짜 공부인은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배고픈 밥 해먹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인연을 만나면 베풀고 법문할 때 되면 법문하고 법문 안 하면 쉬고, 이게 이 법문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문하는 사람에 대한 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와서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옛날 큰 스님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법문하지 않을 때는 내가 법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법문을 할 줄 아는지도 모르고, 법이 없다. 그냥 삶이 있다. 그냥 산다. 배고픈 밥 먹고,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산다. 그냥 살 뿐. 법이라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법의 자리에 올라가면 이제 표현해서 말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 법의 자리라는 법상이라는 인연을 만나면 그때 법을 설하는 거 보면 나도 희한하다. 근데 내려가 버리면은 법이 따로 없다. 그런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설법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참 그냥 하고 마는 거지만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맨날 똑같은 얘기, 뭐, 그게 굳이 뭘 이렇게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살 뿐이거든요. 되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사는 건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진짜, 큰 스님이라는, 그러니까 뭐 깨달은 도인이라는 건 진짜 상에 불과해요, 진짜 상에 불과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선에서도 보면 남종선, 북종선 그러잖아요. 우리 육조 해능 스님 당시에도 육조 스님이 남종선을 만들어가지고 주류가 됐잖아요. 그전엔 북종선이 주류였어요. 북종선은 앉아서 좌선하는 불교였어요. 좌선해야만 깨닫는다는 불교였어요.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있는, 심지어 뭐 나중에는 앉아서 있는 사람들을 막 엄청 욕하고 막 이러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서 부처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을 깨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지, 이것만이 또 절대 진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법을 알고 나면 앉아도 좋고 안 앉아도 좋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앉아도 좋습니다. 앉아서 명상하면 좋아요. 당연히 좋아요. 명상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대신 무조건 한번 앉으면 한 시간, 두 시간 앉아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5분, 10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것과 하는 게 완전 달라요. 5분, 10분이라도 자세 막 굳이 안 갖춰도 괜찮아요. 잠깐 운전하다가도 라디오 잠깐 끄고 노래 끄고 잠깐 지금 이대로를 잠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고 운전하고 있는 이대로를 잠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무견히 생각을 걸리지 않은 채 잠시 그냥 이렇게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이 아니라 하는 게 좋은데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쉽게 말 이런 거예요. 하는 걸 권장은 하나, 안 하는 걸 욕하지 않는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조금 좋고 안 해도 상관없다. 안 해도 돼요. 근데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하는 게 좀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걸 자기는 몰라요, 또. 그러니까 본인이 해봐서 좀 좋다 싶으면 조금씩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막 고행하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시간씩 앉아서 막 그냥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본래 텅 비어서 집착할 것이 없고 경계는 뜬 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진다.
모든 법은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 모든 존재, 모든 것들은 본래 텅 비었어요. 원래 텅 비어서 집착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집착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내가 어느 순간 어떤 걸 집착했을 뿐이지. 집착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왔다 가는 걸 집착할 필요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집착해야죠. 근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왜냐하면 집착하면 반드시 집착에 대한 과보가 생겨요. 집착에 대한 과보가 어떻게 생길까요? 집착한 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괴로워지는 과보가 생겨요. 그러니까 집착하면 그대로 안 됐을 때 오는 과보를 반드시 언젠간 받아요. 그게 업보예요.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그 과보가 안 오죠, 나한테. 근데 세상은 내 뜻대로 왔다, 내 뜻대로 가느냐? 아닙니다. 세상 자체의 인연법의 법칙에 따라서 지 뜻 따라 왔다가 지 뜻대로 가요. 건강이 무너지는 거, 내가 무너질 때 가는 무너져요. 물론 자기가 노력해서 챙기는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교통사고? 내가 안 나고 막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날 땐 또 날 수도 있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돈 버는 거, 전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완벽하게 돌아가요. 자식으로 인한 괴로움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모든 게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취하고 집착하는 순간 그게 나에게서 괴로움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걸 열심히 하지만, 집착하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이랬더니 어떤 분은 집착은 삶의 원동력인데, 서양의 무슨 철학자도 인간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랬다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그런 논리 당연히 펼 수 있죠. 당연히 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위대한 철학자가 더 위대하지 저 젊은 스님이 더 위대하겠어요? 그렇게 비교해서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쫓아가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제가 더 오르니까 제 말을 따르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저는 제가 할 말을 할 뿐이에요. 어느 말을 믿을지는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그 모든 위대했던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사상들이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 만든 망상 꾸러미예요. 지금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바꿔 놓은 지금 이렇게 현대화시키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을 철학으로 따지면요, 그 누니까 뭐 데카르트니 무슨 뭐 베이컨이니 뭐 맞나요? 그 철학자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만든 그 사상, 그 사상이 인류를 완전 바꿨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놓고서 인간과 자연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보는 거예요. 자연을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인간과 자연은 둘이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 또 인간은 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런 수시적인 논리. 그런 철학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옛날에 어떤 뭐 목사님이 불교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지 않느냐? 이걸 믿는 나라는 다 부자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장문에 블로그에다 글을 한 20년 가까이,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그게 왜 허구인지, 그 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다음에서 메인에 딱 띄어놨더라고요. 한나절 메인에 뜨니까 막 그냥 댓글이, 그때 제가 1600개 정도가 달렸었으니까. 지금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발전했다 하지만 동시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이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이 몸서리치고 있고 병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반대급부로 이제 이 지금 요즘 이제 대세가 뭐예요? 이제 마음 공부, 불교,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닌 하나다, 자연을 발전하더라도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지금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탄에 가보니까 부탄 사람보다 저 유럽 사람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더 잘 살고, 우린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없어요.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보면 그 라다크 사람들이 정말 부처님처럼 살았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진 건 없지만 완전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 그 나라 말에는 뭐 이렇게 증오, 무슨 뭐 싸움 이런 언어 자체가 없었다 그래요. 완전히 행복해서 어떻게 이런 불국, 이런 나라가, 이런 천국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 저자가 한 10년 넘게 살면서. 그런데 급격히 막 언론이 발전하고 막 TV가 도입되고 막 이러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거예요. 그 라다크에서. 그러니까 라다크에 갑자기 TV가 들어오고 방송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라다크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서양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하는 얘기를, 정보를 듣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고 나서 그 극락세계 같이 살던 사람들이, 없지만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는 가난한 나라구나. 우리는 없는 나라라서 잘 사는 나라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위대한데 우리는 가난하고 없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 벌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돈 벌러 못 나가고 이 마을에 그대로 앉아있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라는 차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빈부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여행을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또 추구심이 생기고, 우리는 못난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이 생기면서 그 나라 전체가 가난한 나라라는 어마한 거대한 망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망친 거 아닙니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망친 거죠. 그게 어떻게 더 위대한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구별 환경도 무너졌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자각하니까 이제 다시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큰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게 진짜 맞았느냐, 그게 틀렸다라는 사실이 자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이법의 비이원성,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시대적인 대세예요. 지금 이 부처님 중도가, 제가 스님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래요. 불교가 서양으로, 틱냐탄 스님이나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서양으로 전래된 이후로, 존 카바첸이라는 뭐 하바드 교수 같은 사람이 불교의 윗바사나라는 마음 챙김을 뭐 MBTI MBSR이니 뭐 이런 걸로 만들어내면서부터 세계가 지금 이 연기법, 연결성, 둘이 아닌 불이법, 비이원성 이런 거에 눈 뜨고 있어요. 그게 현실로 지금 급격하게 인류 문명을 바꾸고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사상들이 지금 드러나, 요즘에 뭐 융합, 무슨 통섭, 그 전부 다 연기법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 분야 박사는 그 분야 밖에 깊이 파는 게 박사였는데, 이제는 두루두루 서로 융합하고 통섭하고 학제 간 서로 소통하고, 연기적으로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지만, 옛날에 유럽의 전통적인 그 의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마을마다 의술을, 놀라운 의술을, 전통 의술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라 해서 그 의술 있는 여자들을 마녀라고 몰아붙여서 다 화형시켜서 죽였어요. 내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융합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딱 둘로 나눠놓으니까 너와 나는 적과 아군이에요. 종교도 그랬잖아요. 옛날 종교는 적과 아군, 네 종교, 내 종교, 내 종교는 옳고 네 종교는 틀려. 근데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널 죽여도 나는 좋은 일 하는 거야. 둘로 나누는 사고방식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지금은 다 비이원성이에요. 둘로 나누는 것은 본질이 아니구나, 근원이 아니구나, 그게 세상을 망쳤구나라는 걸 지금 이 세계가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살려야 내가 살고, 세상을 살려야 내가 살고, 경제에서도 하청업체를 살려야 대기업이 살고, 이런 상생, 공생, 자연을 살려야 인간이 산다, 이런 불교의 연기법 중도의 가르침,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어마어마 화두로 지금 세계 문명을 바꾸고 있어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대전환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해놓고 좋은 걸 선택하던 문명이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라는 것이 생각이 만든 환상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고 있다니까요. 세계가. 그래서 이제 적과 악원을 나눠놓고 서로 이기고 싸우고 헐뜯어서 내가 위를 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구나. 너와 내가 둘이 하나니까 자비와 사랑이라는 동체 대비심이라는 무한한 인류애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이 세계에 퍼지면서 이 세계가 놀랍게 바뀌고 있는 지금 현 실상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다 얘기 못해도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와 있겠지만 놀랍게 바뀌고 있어요. 이게 중도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연기법적으로. 중도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안목을 갖추게 돼요. 정말이에요. 엄청 앞서가는 안목을 갖추게 돼요.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을 이 시대를 사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펄쩍 앞서가는 안목을 갖추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돼요. 이건 너무 파격이기 때문에 이 파격을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스님들은 오죽한 방편이 이렇게 많겠어요. 중생들은 방편을 이해 못하거든요. 네, 법을 이해 못하거든요. 방편만 이해하지. 그러니까 법을 얘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조금씩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스님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그런다니까요. 찾아와서도 그러고 스님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그걸 이해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야 스님이 내가 듣기에도 사실 좀 야 이건 좀 과하다 싶은 때가 많은데 어떤 무슨 언론에서도 아, 스님 꼭 와서 좀 설법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 저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은 조금 유하게 얘기하면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래서 아,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아 이게 기존 불교계에서 스님 얘기를 소화하기가 야 이게 여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당연하죠.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해요. 이게 세상 얘기와 다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덜 충격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자꾸 제가 저도 자꾸 이렇게 걸리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덜 파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파격적으로 너무 했다가는 사람들이 이 방편이 아직 너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직은 오해 소지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부가 정말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위대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냥 채널 돌려서 처음 본 사람들은 중들이 말이요 지 종교 잘났다고 그냥 그런 얘기 하겠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전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괴롭게 살았는데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급속화된다니까 이게. 지금 동서고금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그들이 다 유튜브에 법문도 올리고 하니까 서양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이 선 법문을 한다니까요. 서양 사람들이 황벽오록 육조단경 읽으면서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서양에서도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대가 놀랍게 바뀝니다. 이거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런 시대가 딱 눈앞에 금방 온다니까요. 스마트폰의 시대가 갑자기 온 것처럼. 그래서 이 경계는 이 세상 모든 일들 이런 내 앞에 일어나는 좋은 경계, 나쁜 경계, 순경계, 역경계 전부 다 뜬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뭐 이유가 있어서 모이고 이유가 있어서 흩어져요? 구름이 모이면 저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내 인생에 좋고 나빠요? 그냥 구름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인연따라 생겼다 인연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법이에요.
모이는 것도 법이고 흩어지는 것도 법이에요. 모여야 되고 흩어져야 돼요. 모였다가 구름을 만들었다가 비로 내려야 돼요. 또 화창한 날도 있어야 돼요. 화창한 날이 지속되면 또 다시 모여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흘러내려야 돼요. 전부 다 낱낱이 다 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름이 많이 끼는 건 나는 싫어. 화창한 날씨가 좋아. 비 오는 건 더 싫어. 그 자기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본래 경계에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다 있는 그대로 법이에요. 여러분 삶은 좋은 삶, 나쁜 삶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삶 자체가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진실이에요. 다 진실이 아닌 게 없어요. 밥 먹고 말하고 똥 누고 움직이고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내가 생각으로 태클을 걸지만 않으면 이처럼 경계는 뜬구름같이 모였다가 흩어질 뿐이에요. 아무 일 없습니다. 본성이 원래 공임을 문득 깨달으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이 땀을 낸 것과 같다. 이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문득 이게 이제 탁 가슴으로 소화가 돼서 쑥 내려가게 되면 막 한 10일, 20일 막 감기 몸살에 막 바들바들 떨다가 아니면 막 한 10일, 20일 코로나에 걸려서 막 코로나는 감기보다 훨씬 나쁘다 돼요. 막 걸려가지고 막 힘들게 막 그냥 있다가 야 이제 하루 푹 자고 났더니 이제 한 2주 지나서 하루 푹 자고 났더니 이제 딱 깨어나다. 그리고 딱 검사해 보니까 아 이제 음성이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병원을 빠져나올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기 심하게 걸리다가 그냥 탁 깨어난 날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가볍습니까. 마치 그와 같단 말이죠. 괴로움 속에 이 모든 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허덕이고 살다가 거기서 탁 놓여나는 게 얼마나 큰 자유겠습니까. 이 자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유죠. 상상할 수 없는 자유죠. 생각으로만 이해해도 자유롭잖아요, 사실. 생각으로만 이해해도 자유롭잖아요. 내가 그동안 하던 집착, 고민, 근심, 걱정들, 야,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탁 저절로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현실이 되게 자유로워져요. 근데 이게 소화가 돼보세요. 아, 이래서 공이라고 했구나. 이게 바로 공이구나. 탁 체험이 돼보세요. 그러면 정말 평생 동안 내가 열병을 앓다가 탁 깨어난 것 같은 그런 자유로움, 그런 걸림없음, 그런 일이 생겨난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지니 그대의 몸을 두들겨 패 산산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이 법문 절대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 법문은요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해줄 수 있어요. 뭐 어디 다른 종교 같으면은 이렇게 막 쫓아가가지고 막 띵동띵동해서 막 안 열어주라는데 억지로라도 내가 1분만 열어서 들어가서 얘기를 해줘서 어떻게든 이렇게 하잖아요. 불교는 그렇게 못해요. 스님들이 열성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이 법문을 해줘도 안 들어요. 같은 자리에서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80을 듣고 어떤 사람은 70을 듣고 어떤 사람은 10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법문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저 사람은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는 내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 들어가서 자비롭게 그래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에게는 이제는 저 사람 근기가 좀 성숙돼서 이 얘기에 좀 알아들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불청지우라고 그래요. 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법.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무한테나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오는 사람에게 법문을 하세요. 근데 가끔 부처님은 직접 당신이 스스로 찾아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교화할 때가 있어요. 때가 될 때만 그래요. 그 사람이 전에 찾아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설해 달라고 했는 옆에 친구랑 같이 와서 얘 좀 설법 좀 해주세요 이랬는데 데려가라 이랬어요. 아, 설법 안 해줬어요. 나중에 당신이 때가 됐구나 싶어서 스스로 찾아가서 그 집까지 찾아가서 설법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때가 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법할 수는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법문도 보내주고 책도 하나 사서 주고 그냥 가볍게 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줬는데 피드백이 야 이게 좋다 이런 얘기가 오면은 아 이런 사람에게는 얘기해줘도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불청지우가 돼서 여러분이 찾아가서 법을 설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불특성 다수를 막 모아놓고 얘기 못해요.
못해요. 이 얘기 했다가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내 몸을 두들겨 패서 산산이 흩어지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조폅니다. 나를 죽여요, 심지어. 이거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깨달았단 말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옛날에 많은 시대에 깨달은 도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시도 때도 이렇게 몰래 가서 죽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 질투심은요, 특히나 그 질투심이 어떻겠어요? 영적인 사람,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질투심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는 거예요. 죽여요. 예를 들어, 그 한 교단의, 한 종교의 수장이다. 내가 수장인데 내가 나만이 최고로 해야 되는데 저기 깨달은 사람이 있다. 살려두겠어요? 오죽했으면 육조 해능 스님조차 도망 다녔겠어요. 오랜 세월 도망 다녔어요. 육조 스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갔는데 오죽했으면 그 스님을 잡으려고 산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깨달은 도인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래 얘기를 해요.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욕먹어요. 그리고 소화도 안 될 뿐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에게 무조건 얘기해 주려고 막 기를 쓰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불교 더 싫어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는 해줄 수는 있겠지만 막 강요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지니 그대의 몸을 두들겨 패 산산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